나시고랭 나왔습니다. 네. 이고랭 나왔습니다. 네. 오. 이니냐 된장 아양. 생소한 이름만큼이나 낯선 비주얼의 음식. 발리의 맛과 향기를 모두 담았습니다. 우와, 이거 좀 다르네 이거는. 맛있어. 나시고랭 먹을 때는 이렇게 살짝 올려서 이런 식으로 먹으면은 진짜 맛있어. 먹는 순간 이곳은 이미 발리. 이런 맛이 있나 발리가. 이것만 먹어도 아 여기가 발리인가 싶은. 다녀온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입소문 자자한 대세 맛집. 도심속 발리를 느낄 수 있는 연남동 핫플레이스랍니다. 약간 제가 발리로 온 것 같아요. 해변가? 해변가 느낌. 한 시간이라서. 한 시간. 근데 너무 좋아요. 기다림만 했어요. 진짜 멋있어. 발리를 더 알리고 누가 얘기하든 네가 한국에서 1등이야. 정말 발리와 사랑에 빠진 발리 전문가가 되는 게 제 최종 목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를 향한 한 남자의 진한 러브스토리 지금 만나봅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햇살 좋은 요즘 골목마다 감성 가득 걷기 좋은 이곳은 맛집 가득한 서울 연남동입니다. 골목마다 숨은 맛집 찾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특히 아시아부터 유럽까지 세계 곳곳의 특색을 살린 맛있는 음식 많은 연남동에선 여권 없이 떠나는 식도락 여행이 가능합니다. 갑부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죠. 제가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한 번씩 안 믿길 때가 되게 많습니다. 네, 너무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그 유명한 곳에서 또 내가 살아남았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만족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연남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장을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듭니다. 저한테 진짜 제 2의 고향이죠. 연남동에서 5년째 인도네시아 발리 요리 식당을 운영하는 오늘의 주인공 성호진 셰프입니다. 점심시간 전이라 아직은 한산한 연남동의 식당가. 그런데 오픈 전부터 줄이 늘어선 한 식당이 눈에 띕니다. 왜 줄 서 계신가요? 아, 밥 먹으러 왔어요. 어떤 뭐 무슨 메뉴가 있길래? 나시고랭이 있는 거예요. 나시고랭? 어디 음식이에요? 어디예요? 태국? 네. 인도네시아인가? 먹으러 찾아온 사람도 잘 모르는 메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안 먹어봤어요. 처음이에요. 참 생소하다. 신기하다. 한번 먹어보자. 알고 싶어요? 네, 찾아온 거예요. 맛있다 해가지고. 여기는 연남동 와면 꼭 먹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메뉴는 아리송하나 맛집이 확실하단 이곳. 발리를 컨셉으로 한 갑부의 식당입니다. 독특한 메뉴뿐만 아니라 현지 느낌 물씬 풍기는 이국적인 인테리어 때문에 분위기 맛집으로도 입소문 났는데요. 조명부터 소품까지 현지에서 갖고 온 만큼 매장 곳곳 발리 느낌이 가득합니다. 인도네시아 발리라는 지역을 모티브로 한 식당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운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제가 서핑에 관심도 있었고 발리라는 곳이 서핑으로 굉장히 유명한 섬이다 보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발리를 갔다가 제 충격에 좀 빠지게 됐죠. 이제 발리를 처음 갔을 때 기후도 너무 좋고 풍경도 너무 이쁘고 그리고 이제 음식도 되게 이국적인데 되게 맛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음식들이 발리에 너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발리 지역마다의 특징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발리를 여행할 때 정말 지역을 넘어가도 그 지역만의 특색을 느낄 수 있다 보니까 그것도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리의 섬에 대한 사랑에 빠지게 되고 야 이런 것들을 내가 한국에 녹여올 수만 있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